9월 9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9월이 어려운 달인 줄은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죠? 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고용지표 관련해서 우리의 기대가 좀 너무 높았나 봅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겠고요. 체린 앵커와 함께 지난주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랩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자리 증가폭이 전망을 밑돌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낙관론이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고용시장이 지금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비관론, 이 두 가지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에는 비관론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55%, 16,700포인트 선마저 반납하는 움직임, S&P 500 지수 역시도 1.7%의 하락이었습니다. 5,400포인트 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움직임이었죠. 주간 기준으로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한 주 동안 이렇게 내리막길을 쭉 그려가는 양상이었는데요. S&P 500 지수가 한 주 동안 4% 넘게 빠지면서 1년 반 만에 최악의 하락률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거의 6%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만에 가장 큰 하락을 지난주에 겪게 됐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메가캡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는 하루였죠. 반도체를 먼저 보자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4%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100달러 선을 간신히 지켜내기는 했는데 한 주 동안의 주간 낙폭이 14%에 달했습니다. 정확히 2년 만에 최대 주간 낙폭이었고요. 그러자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도 10.4% 동반 하락세를 그렸죠. 브로드컴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졌던 데에는 지난주 나왔던 실적, 그 실적 결과가 사실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 그러니까 현 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이 매출 전망치가 기대치를 소폭 밑도는 수준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YOY 기준으로 여전히 51%의 고성장을 점치기는 했지만 140억 달러의 매출이 예상이 됐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었고요. 살짝의 가이던스 미스 때문에 10.4%나 급락한다? 너무나 가혹한 주가 리액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AI 특수에 힘입어서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워낙 강했던 탓에 너무 높았던 그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도로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테마 내에서 인텔이 2.6% 그리고 TSMC가 4% 정도 급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4% 중반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에 위치한 컴퓨터 하드웨어 테마 내에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역시도 크게 빠졌습니다. JP모건의 투자 의견 그리고 목표가 하향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 10K 회계 공시를 지연시킨 점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불확실성,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신규 매수를 해야 할 어떤 이유, 매력이 보이지 않는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 그리고 목표가는 기존의 $950에서 이제는 $500까지 대폭 낮춰잡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6.8%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애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M7 종목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버텨주는 움직임 나타났죠. 자, 이제 바로 오늘 밤입니다. 현재 시간 월요일 애플의 아이폰 16 런칭 이벤트 글로우 타임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주가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2007년 이래 아이폰 신제품 공개를 했던 당일에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쭉 트래킹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0.3% 외려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후로 6개월 동안에는 주가가 살아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판매량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6개월 동안 12% 평균적인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AI 탑재 최초로 이뤄진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변수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만약에 이번 이벤트에서 애플이 탁월한 AI 성능을 자랑하게 된다면, 입증하게 된다면 주가 흐름이 여느 때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밤 그 이벤트 자세히 한번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시클리컬 섹터로 가서는 아마존과 테슬라가 모두 크게 빠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특히 8.5% 낙폭을 기록했는데, 특별한 악재는 없었다만 기술주 매도세의 동반으로 크게 빠졌다는 평가입니다. 주말 사이 전해졌던 테슬라 이슈 한 가지 챙겨보겠습니다. 이 테슬라 그리고 XAI,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두 기업이죠. 이 두 기업이 일종의 교환 거래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XAI가 테슬라의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테슬라의 매출 혹은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는 형태로 이 교환이 이뤄진다라는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두고 머스크의 회사들 간 상호 연결성이 확대되고 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행보로 보여진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머스크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다 라고 일단은 반박을 했기 때문에요. 추후 팔로우업 내용들을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 밖에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어떤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가이드와이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날 아주 큰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실적이 좋은, 확실하게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역시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매출액이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2억 9,100만 달러로 나왔고요. 그리고 EPS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주가는 10% 이상의 시원한 상승률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죠. 이 모빌아이의 주가가 크게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인텔이 모빌아이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 중이다 라는 보도가 전해짐에 따라서 모빌아이의 주가는 8.5%의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 전기차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한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니오의 주가만큼은 상승세를 시연했습니다.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높여잡은 덕분이었는데요. 니오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고전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약간의 회복 랠리가 기대된다, 이런 평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타 전기차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니오의 주가는 3.5% 뛰어오르면서 5달러 선 터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도큐 사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서명 소프트웨어의 대명사로도 불리는 기업인데요. 2분기 강력한 구독 성장을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97센트의 EPS를 기록하면서 기대됐던 80센트를 훨씬 웃도는 EPS를 발표했네요.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나왔던 특징주들 정리해봤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 글로벌 증시를 설명하는데 이 고용지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고용지표, 특히나 이 일자리 증가폭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을 좀 흔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던 때문인지 이 해당 이슈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듯해 보입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발표된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4만 2천 개 증가했고, 실업률은 4.2%로 낮아지면서 일자리 시장의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시장과 연준은 일자리 증가 수치가 하향 조정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나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 임금 상승률 측면에서는 전월 대비 더 나은 성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7월 실업률이 4.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거에 비해서 4.2%로 하락하기도 했고 어쨌든 그 증가폭이 꺾였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기도 했고 심지어 임금 상승률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임금이 잘 증가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섹터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졌는데 이번에 시장 그리고 월가 연준이 좀 주목한 점은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으로 보여집니다. 이 비농업 일자리가 14만 건을 증가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전월 대비는 증가하는 폭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16만 건에서는 소폭 적은 수치로 공개가 되면서 이 점을 기대치를 좀 크게 못 미쳤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장이 집중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게 아니냐. 일자리, 기조적으로는 고용 침체는 안 온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렇게 민감하게 안 좋은 점을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또 여러 가지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좀 엇갈렸죠. 우선 해당 지표 공개 이후에 크리스토퍼 윌러와 그리고 JP모건 측에서는 지금 고용, 인플레이션 좀 우려해야 할 만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빅컷 인하 가능성에 조금은 좀 힘을 실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우려감과는 반대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금 좀 우리를 안도시키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연착륙으로 가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지금 일자리 증가세 둔화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경제 회복에 깊이 들어섰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엇갈린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이러한 상황, 고용 침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다가오는 우리 시장, 오늘 블랙먼데이를 재현하게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지표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빅컷의 가능성이 조금 제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베이비 스텝에 대한 의견이 더 강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인하가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은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9월 11일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가 되고 그 다음 날엔 PPI가 공개가 됩니다. 아무래도 연준 FOMC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벌써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시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지표, 이 물가지표들이 시장을 어떻게 시사하는지 이 빅컷의 가능성 조금은 더 커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워낙 이 기술주의 낙폭이 두드러졌던 한 주였고요. 이 TSMC 역시나 TSMC도 큰 낙폭이 확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장 투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미국 공장 양산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TSMC는 내년 상반기 4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할 예정인 애리조나주 피닉스 1공장의 진척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전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양산 준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양산 목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내년 4나노미터의 제품 양산을 목표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빠르면 그 계획을 앞당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2025년에는 이 해당 제품을 양산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가장 좀 두드러졌던 우려 부분은 아무래도 대만에 비해서 미국이 건설 비용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2배에서 3배가량 많으면 5배가량 비싼 상황이어서 수익성에 좀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그래서 그래도 해당 부분도 진전 상황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좀 안도를 줄 수 있는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CEO 측에서도 AI 산업 자체에 대한 청사진을 좀 뚜렷하게 그려나가면 지금 미래의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고 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오늘 밤에 공개가 될 아이폰 16 시리즈 안에서도 TSMC 내에서 생산한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네 종류 모델 모두에 TSMC 3나노 최신 공정 프로젝트
프로세서가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해당 제품 공개 이후에 TSMC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최근에 기술주의 낙폭, 이 AI 거품에 대한 우려감이 가득한 상황이었는데, 이 AI 산업에 대한 발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특히나 반도체 칩의 수요는 단단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지금 우려감과 달리 우려감이 잘 해소가 되고 AI 밸류단에서의 가치가 어떻게 확인이 될지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대선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향방이 가려질 텐데요. 주말 동안에는 이 대선과 관련해서 판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지 우선 해리스 부통령의 자금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8월 한 달간 4,800억 원 규모의 선거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1,700억 원보다 약 3배가량 많은 금액으로 2024년 대선 선거 자금 모금액 중 월간 기준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해리스 캠프는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총 2,450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초박빙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뉴욕타임스에서 공개한 이 상황에 따르면 47% 대 48%, 혹시 해리스의 이 트럼프 지금 추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고, 해리스의 주춤한 측면으로 이제 허니문 효과가 끝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격차가 거의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특히나 경합주에서도 팽팽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핵심은 곧 공개가 될 TV 대선 후보, 이 TV 토론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해당 일정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슈뿐만 아니라 주말 동안에 전해졌던 이모저모 체크를 해보면요. 아까 뉴욕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해리스 부통령의 모금액이 트럼프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모금액이 바로 대선 결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지금 여론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 지금 특징을 좀 묘사를 해보면 역사상 가장 많은 풀뿌리 기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성 참여자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로부터 나오는 대선 참여금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기부자 중에 60%가량이 여성이었다는 점이 이번에 또 어떻게 표심으로 움직이게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동안 어떤 행보를 보였냐라고 좀 집중을 해보면요. 지금 해리스 부통령의 열심히 지금 TV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와는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노동자 계층,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투심을 조금 더 곤고히 하기 위해서 동맹국에도 무역 제한을 가져가겠다. 달러를 쓰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달러를 쓰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소 강력한 지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다가오는 TV 토론, 정말 90분의 진검승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투심을 더 가져가게 될지, 두 후보가 격차를 어떻게 벌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소식입니다. 역시 상품 시장 안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동안 이 5만 2천 달러를 붕괴되기도 했고요. WTI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갑니다. 이러한 흐름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